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보고 학교 오면 그래요. 친구는 그때 남자애들이 뭐라 그랬죠? 좀 비켜 이랬나요? 아니 그러면 친구들도 우리 손연재 선수 친구인지 알 거 아니에요? 주변의 친구들도. 네. 그럼 막 남학생들이 막 한 번만 뒤에 연재 선수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 같은 거 안 해요? 네, 막 제가 뭐 문자하고 있거나 이러면 예. 누구야? 연재야? 이러면서 오고 네. 막 사인도 엄청 많이 부탁하고요. 예. 진짜 저도 짜증 날 정도로 엄청 부탁하고요. 네, 네. 저 만날 때 A4 이만큼씩 들고 와요. 네. 그러면 사인하라. 그럴 때 그냥 해줘요? 사인 다? 아니면? 해야 돼요. 네, 친구들이 시키면 해야 돼요. 해야 돼요? 미안하면서도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. 장난이니까 워낙 친하다 보니까. 그 옆에 친구분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. 실제 성격에 대해서, 손연재 선수. 막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, 연재가. 그래서 막 외국에 가면은 꼭 네. 초콜릿 진짜 종류별로 사와요. 근데 저는 초콜릿을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네. 진아 이거 선물이야 이래요. 네. 그러면은 고마워 이러고 받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우리 이거 먹자 그래요. 그런데 지가 뜯어서 지워서 다 먹어요. 아 선물 줘놓고 선물이라고.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사온 거네요. 손연재 선수는 체조를 너무 잘하잖아요. 운동만 했을 것 같은데 공부는 어땠나요? 학교 다닐 때. 제가 중3 때 연재랑 같은 반이었어요. 근데 네. 저는 그냥 학생이니까 7교시까지 수업 듣고 연재는 3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운동을 한 밤 8, 9시까지 했어요. 네. 근데 연재가 저보다 국어랑 영어를 시험 더 잘 보는 거예요. 네. 저는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데. 그래서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? 진짜 연재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언어적 능력이 딱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3개국어예요? 아, 3개국어예요? 아니,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? 네, 조금. 영어, 러시아어? 일본어 조금. 이야. 조금밖에 못해요. 이야, 대단하네요. 내 친구지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적 혹시 있으신가요? 제가 연재랑 고1 때쯤에 네. 스키장을 갔었어요. 그런데 놀러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. 네. 근데 저도 운동선수라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 나갔어요. 예. 근데 자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걸 보면 먹을 것 같다고 아예 나가질 않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아 쟤랑 나랑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.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연재가 발목 부상이 되게 잦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이러는 거예요. 진아 나 발목이 완전 부러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전 걱정되니까 아, 그럼 운동 좀 쉬어 이랬죠. 근데 연재가 그 발목을 하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완전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예. 걸음 찜질을 하고요. 예. 네 붕대를 감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주 표현이 좋죠. 네. 정신력이 있는 선수니까요. 아 그러네요. 그래서 아 진짜 독하다 좀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그렇죠. 생각했어요.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네. 우리 손연재 선수가 야, 나 힘들어 한국에 가고 싶어 막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? 저한테는 외롭다는 말도 많이 하고 특히 나 오늘 울었어 이래요. 근데 그거를 되게 슬픈 걸 표현 안 하고 그냥 밝게 나 오늘 울었어 그냥 이렇게 말해요.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들으면 울컥해요. 네. 그냥 러시아에 가면 네. 그냥 맨날 오는 카톡이 아 나 힘들어 맨날 힘들어 맨날 이러는데 얘네는 되게 위로를 해주는 편인데 네.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 연재 주변에는 다 연재야 너 잘해 너 진짜 잘해 이런 애들밖에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아 얘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초심을 잃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유명해지면 선생님 입장으로서 얘기하면 그럼 내 친구가 아닌데 네. 그래서 얘들. 저는 얘가 아 진아 힘들어 맨날 이러면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오늘만 힘든 거 아닌데 또 왜 그래? 이래서 연재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재야 나 되게 너 걱정 많이 해. 아 그럼요. 그런 방법도 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 점에서 감사해요. 이쯤에서 두 번째 단어, 그림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. 그림자, 물체가 빛을 가려서 빛나게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또는 어떤 대상을 따라다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. 자, 그럼 소년...